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트럼프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거 거의 언급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 비틀어서 이런 걸 쓴 사람이 있습니다. Hello everyone. 내 이름은 토마스 매튜 크룩스입니다. 나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를 랜덤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And was even able to shoot him. 그리고 실제로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somehow the media forgot about me in less than a week. 근데 일주일 안에 그 미디어는 나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분명히 혼자 일했고, not worth commenting.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약간 비꼬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카멜라가 Fox News에서 인터뷰한 거, 이거 완전 meltdown. Fox News meltdown. 그래서 해리스 캠페인을 완전히 끝장내 버렸다. 이런 게 뉴스 제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끝장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인터뷰를요, 이 2024년 대선에서 가장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인터뷰 중에서 가장 많이 본 인터뷰가 이 인터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브렛 베어가 얼마나 이 몰아붙였는지. 그리고 항상 해리스는 하는 게 있죠. 무슨 질문을 받든 엉뚱한 대답으로 필리버스터를 하죠. 막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길게 해서 대답은 안 하고 시간은 끌고 필리버스터 작전이에요. 딱 보니까. 근데 그걸 브렛 베어가 계속 치고 들어가면서 내 질문 그거 아니다. 너 답을 해라. 계속 이렇게 얘기했죠. Give me the figure. 불법 입국자 몇명 들어왔는지 말해라. 말해라. 이러니까 완전히 해리스가 멘붕 왔을 거예요. 필리버스터 작전이 안 먹힌 거죠. 2024년 대선은요, 공화당에 호감이 있는 그런 인바이런먼트가 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 보면요, 공화당이 플러스 7%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요, 굉장히 고무적인 거래요. 2020년 당시와는 완전 다른 그런 빅픽처가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보면 그해 선거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수 있다는 게 갤럽의 분석이에요. 뉴욕포스트 보시면요. 벤 존스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공화당의 느낌은 오바마 2008년의 느낌이다. There's something happening. 오바마 2008년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열기. 그런데 지금 공화당의 열기가 그런 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과는 너무나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러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한가? 그런데 부땡 선거 때문에 문제죠. 갤럽에서요, 파티 어필리에이션 이런 통계를 쭉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공화당에 가깝다고, 공화당을 지지하는지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이 파티 어필리에이션 이거를 조사를 해보면 그해 선거 결과를 거의 알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8년에 오바마가 파티 어필리에이션 7.2%였고, 민주당이 플러스 8, 오바마 7.2% 이겼고, 2012년에 민주당 플러스 4, 오바마가 4% 거의 이겼고, 2016년에 민주당 플러스 3, 클린턴이 플러스 2.1로 이겼고요. 2020년에 민주당 플러스 5, 바이든이 거의 4.5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고요. 실제 나온 내셔널 일렉션 결과 보면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갤럽에서 지금 내셔널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 트래커를 보면요. 리퍼블리컨이 49% 플러스 7이고요. 데모크랫 42%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추를 해보면 트럼프가 플러스 7 정도 이길 것이다. 왜? 지난 선거들 쫙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심지어 리퍼블리칸이 3%만 이기는 걸로 나와도 완전 아이 팝핑 히스토리컬 리절트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리퍼블리칸이 플러스 7이니까 대단하죠? 자, 2020년 10월 17일 날 보세요. 바이든이 9.0%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지금 해리스는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16년 10월 17일에는 클린턴이 플러스 7% 이기는 걸로 나왔었어요. National Election 여론조사에서. 이런 거 보면 지금 해리스가 거의 뭐 1.7% 에버리지에서 1.7%밖에 못 이기고 있다? 이거는 너무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표를 갈아엎어도 힘든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domestic threats 이런 걸 직면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MSNBC에서 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는요, 트럼프를 보고 the enemy from within, 미국 안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진짜 누가 적이죠? 트럼프를 계속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민주주의의 위협 아닌가요? 대통령 후보, 민주당 후보를 표한장 없이, 선거 없이 그냥 지명해버렸습니다. 해리스로. 민주주의에서 그게 가능하나요? 진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두 가지가 가능해야 돼요. 선거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법 위에 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공평해야 민주주의예요. 그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그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보면요. 트럼프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광고 요새 보면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진짜 뼈를 때리는 광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요. 여기 이 사람도 무슨 중요한 역할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여장 남자예요. 그래서 뭐, 게이라든지 LGBTQ라든지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반발을, 교육 방식에 대해서 반발하면요. 이 학부모들을 거의 도메스틱 테러리스트로 몰아간 게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입니다. 내 아이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LGBTQ 교육하고 아이들 보고 너 여자라고 생각하면 너 여자야. 호르몬 맞아. 트랜스젠더 수술해. 부추기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공교육입니다. 그리고 어볼션? 이것도 거의 9개월에도 어볼션 할수 있다고. 그게 미네소타 팀워치 아닙니까?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정의 가치, 종교의 가치 이런 걸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지금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예요. 거기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돌아서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트럼프가 상당히 좋아요. 자, 8월 8일에 해리스가 질문 받았거든요. 미디어 인터뷰 언제 할 거냐? 그랬더니 아, 이번 달 안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CNN에서 8월 29일 날 했는데 이거 녹화해주고 편집해준 거였죠. 다 짜깁기 해가지고. 그럴듯한 말만 내보내줬죠. 그리고 펜실베니아에 있는 로컬 방송하고 9월 13일 날 인터뷰를 하나 했었죠. 여기서도 또 계속 나 중산층에서 자라서 드립치고. 60minute. 10월 7일에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도 앵커가 계속 다그쳤죠. 다그치니까 말을 정말 못했죠. 그리고 팍스뉴스 인터뷰 있었습니다. 대선을 20일 앞두고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다가 진짜 개박살. 진짜 이런 표현 딱 맞아요. 개폭망. 요즘 젊은이들은 앞에 뭐 개자 붙이는 거 유행이잖아요. 개재밌어 이런 식으로. 진짜 개폭망, 개박살. 딱 맞아요. 그 표현.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카멜라 트럼프는 완전 다른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나오고요. 브래드벨가 팍스 뉴스에 나와서 자기가 인터뷰할 당시 상황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진짜 웃겼어요. 해리스 캠프 4명 스태프들이 뒤에서 그만 그만 제발 그만하자 이러면서 손으로 X자 그리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의견들. 한국은 외교부재의 나라예요. 어떻게 세계 정세, 특히 미국 정세가 돌아가는 걸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도 없고, 제대로 분석해내는 교수님 전문가도 극히 드물어요. 도대체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 나라인가 싶네요. 언론이 트럼프에 대해서 개또라이, 상또라이 보도한 거 보면요. 진짜 트럼프 캠프에서 나중에 그거 쫙 분석해보면, 한국 버려라. 이래도 진짜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언론 조심해야 됩니다. 국익을 해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은 바이든 발언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머니 머신. 이게 그렇게 나쁜 뉘앙스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돈을 잘 버는 나라라고 칭찬한 건데요. 돈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죄송,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외교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죠. 노련한 외교로 방위비, 서로가 윈윈하는 금액을 맞출 수가 있고, 혹시 안 되면 달라는 대로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것을 뺏어와야죠. 그게 외교죠. 미국이 아무리 예전만 못하다 해도 한국보다는 가진 게 아직 많은데
솔직히 말해 한국이 그 방위비 주고 흔들릴 만한 경제력은 아니잖아요. 왜 똑똑하고 노련하고 저돌적인 외교가가 한국엔 안 보이나요? 드라마 보면 그런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에만 존재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외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방위비, 서로 윈윈하는 금액 맞춰야 되고요. 정 안 되면 그 돈 주고 다른 걸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세금 써서 파티하라고 외교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걸 협상하라고 외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